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레디오스타 시즌2 시상식 진행을 맡은 서정욱입니다. 라디오스타 시즌2 정말 쉼없이 오랜 기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빛내주신 분들 이 자리에 모두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조금은 웃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숨통을 터도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색하게 이렇게 웃으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웃으실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페이지 스토리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2부에 10대 청소년 아나운서 시상, 그리고 일반 DJ 시상식, 그리고 기념 촬영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자, 시상에 앞서서 경기방송을 대표해서 현 경기방송 대표이사이신 김광자 부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경기방송이 1200만 경기도민들의 방송으로 전파를 써올린 지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살려 저희 경기방송은 연예인들 잡담 대신 평범한 소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해왔고 그 중심에 라디오 스타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진솔한 이야기가 방송 대본이 되고 시민 DJ와 청소년 아나운서를 통해 빠르게 전해지며 청취자와의 쌍방향 소통이 뉴스가 되고 시사 프로그램이 되어 우리 사는 수도권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꿈, 그 따뜻한 꿈을 함께 이룰 소중한 자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입니다. 수상을 하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경기방송과 함께 라디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페이지 스토리 시상식이 있겠는데요. 시상에 앞서서 심사위원 대표로 고려대학교 박형서 교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현재 박형서 교수가 병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전화 심사평으로 대체되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사평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한페이지 스토리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형서입니다. 이 뜻깊은 공모전을 기획한 방송사 관계자와 여러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깊은 아쉬움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문장력이나 구성력이 뛰어난 이야기도 있었고 또 관찰력과 묘사력이 훌륭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가슴이 저리거나 행복해지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모전이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수준 차이가 꽤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서사 자체에 대한 우리 시대의 욕망과 열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사였습니다. 예, 대상작은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현대사회의 화두인 노인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쓸쓸한 성찰이 돋보였는데요. 변신 모티프를 이용해서 사유의 깊이를 드러냈고 수미성관법 등을 동원하는 서사 전략 또한 상당히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 세밀한 묘사까지 어우러져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우수작은 내부 고발자라는 작품입니다. 사회 고발적인 아이디어가 기발했는데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반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들이 연결되는 것 싶더니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연결의 흐름과 순서를 반전시켰어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네,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실제로 써보고 또 응모함으로써 말하자면 이야기를 단순히 토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상상까지 해봄으로써 서사라는 흥미로운 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일조하는 그러한 공모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박형서 교수의 심사평 전화로 대체해서 잘 들어봤고요. 박수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가장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작은 총 20명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사진도 멋지게 찍으십시오. 너무 어려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어서 이경곤을 수상하겠습니다. 가장입니다. 마찬가지. 선장님한테 한번 선단해보겠습니다. 부위도 한번 해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황태선님께서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송은주님 수상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작이고요. 상장과 함께 상금 선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한 작품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가작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최우수상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10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우와 소리가 발생합니다. 자, 시상은 송기용 전무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우수상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박상민 씨입니다. 큰 박수 받아주시죠. 네, 상패와 함께 상금 100만원이 수여가 되고 있고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아, 솔직히 상 탈 거를 전혀는 아니지만 조금은 예상했지만 아무튼 상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주신 돈은 되게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상 이어집니다. 상금 상금과 함께 200만 원이 벌써 이런 분들 하시면 놀라셨습니다. 시상은 금방자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수로 맞아주시고. 자, 대상 벌써 나오고 계십니다. 대상 박윤식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상태와 함께 상금 200만원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예, 사진도 한번 예쁘게 찍으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윤식께는 수상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홈페이지 스토리 공모전 첫회 대상 받게 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라디오 PD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기 라디오 방송에서 상을 타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최우수상이 저희 오빠가 탄 거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 타신 분들도 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축제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대 청소년 아나운서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랍니다. 지원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통통 튀는 생각 그리고 이야기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죠. 청취자분들께는 호평을, 또 심사위원께는 고민을 안겨드렸다는 후문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시상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신 분일 겁니다. 네, 경기방송 시청자위원이신 김미숙 위원께서 심사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받아주시죠. 혹시 방송을 들으셨다면 제가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던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또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쁘고 깜찍하고 또 건전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청소년들만 있으면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주옥 같고 다들 보석 같아서 사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심사하면서 누구를 상을 줘야 될지 사실 전부 다 상을 주고 싶은데 약간의 그 컬러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도전자들도 역시나 주옥 같은 친구들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려상 2명, 우수상 2명, 최우수상 1명, 대상 1명 이렇게 총 6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대목이면 박수가 한 번쯤. 자, 먼저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장려상에게는 문화상품권 10만원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시상은 김미숙 시청자위원께서 해주시죠. 충남 보령 대청고등학교 2학년 김민상군, 그리고 일산 경기 영상과학고등학교 1학년 강고은 양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 강고은 양은 45.45점, 김민상군은 44.6점으로 장려상을 받게 됐고요. 상장과 함께 문화상품권 10만원씩 전달이 됩니다. 자, 장려상 김민상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 강고은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우수상 시상이 이어집니다. 우수상에는 좀 올라가죠. 상품권 20만원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시상은 현준호 보도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우수상 인천 연수여고 3학년 한정연, 서울 성신여중 2학년 신성은입니다. 그 친구 축하드립니다. 재밌는 게 고3 친구와 중2 친구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말이 찍으면 안 돼요. 모델로 비싼 척. 자, 대상 경기도 교육감상에게 상장과 디지털 카메라가, 경기방송 대표 이사상에게는 상패와 함께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가 각각 수여됩니다. 시상은 김상공 경기도 교육감을 대신해 송기용 전무이사께서 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상패와 함께 카메라죠. 따로따로 찍을 거야. 지금 와이파이 되는 카메라예요. 스마트 카메라가 됐습니까? 네. 청소년 아나운서 대상 경기방송. 소감을 그대로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한준범입니다. 사실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신상평 할 때도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밖에 있었고, 사실 대상을 받을 줄도 아예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친구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안이 멍멍한데 제 인생에서 가장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한 아이 같습니다. 지금 평양에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총 3번 왔으니까 30시간 이상 걸렸네요. 오늘도 지금 집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은 두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반 DJ 시상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제 치실려 치시고요. 우수상 참가번호 5번 임성원님 축하드립니다. 상태와 함께 참 탐나시죠? 스마트 노트북이 또 주어지겠습니다. 그냥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처음 라디오스타에 지원할 때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경기방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했던 분들과도 굉장히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최우수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우수상 시상은 송기용 전무이사께서 추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수 맞아주시죠. 오늘 박수. 자, 최우수상에게는 상패와 함께 스마트 TV가 지급됩니다. 참가번호 2번 김예난님 축하드립니다. 총득 22.33%를 기록했습니다. 자, 상패와 함께 스마트 TV. 가볍네. 가볍게 들고 가시겠어요? 기념사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하면서부터 되게
되게 간절했었던 것 같아요. DJ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간절했었는데 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꿈을 떠나서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났고요. 그다음에 그 방송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이제 그런 걸 옆에서도 지켜볼 수 있었고요. 그 꿈에 한 걸음 좀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대상은 총 네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와, 이분이었네요. 총 득표율 34.59%. 대상 참가번호 몇 번? 몇 번? 저요? 10번. 참가번호 6번 송유미님 축하드립니다. 이쯤 되면 감격의 눈물이 한번 나와도 괜찮을까요? 상표와 함께 자동차 지금 밑에 보이십니다. 없어요. 네. 오, 잘 됐네 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도 한번 수상소감.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주인공 대상의 수상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수 가수는 CM송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진짜 6개월간 같이 해주셨던 우리 도전자분들하고요, 저희 또 스태프분들하고 연출인들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네. 아, 그리고 제가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20년간 거의 저를 혼자 키워주시다시피 했는데 저기 커서 뭘가 되려고 저렇게 맨날 노래를 부르러 다니고 연기를 하러 다니냐 네, 걱정을 하셨는데 경기방송 분들께서 60대 저희 아버지의 어깨에 짐을 좀 덜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자, 축하드립니다. 네.